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. 플라워아트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.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-472-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.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꽃사람 중앙의 회장 기영애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여기서 뵌 분들이 좀 계세요. 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아까 김선자 회장님도 인터뷰에서 뵙고 예, 좀 나이 익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버이 주일에 뭔가 좀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제가 했던 것도 좀 보고 했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어버이 주일은 사랑이더라고요. 그래서 하트를 그래도 조금 기존에 왜냐면 다들 성전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은 이 곱슬버들로 하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이 곱슬버들은 지금 뭐 두 단 들어간 거예요. 이거를 구조물을 짜서 갈 수도 있어요. 구조물을 내가 만약에 이 구조물을 더 돋보이게 한다 했을 때는 구조물을 곱슬버들을 한 네 단 정도 해서 구조물을 짜서 그 구조물이 더 보여야 되고 오늘은 이 곱슬버들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이런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꽂았어요. 꽂아서 하면은 좋은 점이 좀 쉬워요. 수월하고. 근데 구조물을 하게 되면 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힘들지만 다음번에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제가 이제 원래는 입설류를 쓰려고 했는데 아직 입설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 조합을 다 하게 되면 저희 지난번 때 부활주일 했었잖아요. 그리고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너무 부활주일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조금 언밸런스하게 예. 그리고 조금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보면 전체적인 색상이 빨간색을 주로 했잖아요. 그래서 하얀색을 딱 돌리고 빨간색을 하면 좀 단조롭고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 단순한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을까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만들었는데요. 그래서 카네이션도 스탠다드 카네이션을 쓰지 않았어요.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써서 이 스프레이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장미와 카네이션의 이 질감 차이하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하지 않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인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사실은 이 사이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속죽이 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딱 눈으로 보이는 거는 빨간색이지만 이 헤레브로스를 통해서 또 약간 깊이감을 주기도 했고요. 그리고 좀 이색적이기도 했는데 이 헤레브로스를 그냥 쓰면 많이 시들기도 하고 하는데 열탕 처리해서 쓰면은 이 보플리움도 마찬가지고 헤레브로스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열탕 처리한 아이들은 조금 더 오래 가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양한 그린을 쓰지는 않고요. 명자하고 이 명자의 지루함을 조금 보완해 주려고 보플리움을 썼어요. 그리고 아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. 저희 이거는 등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또 보통 마디초로도 저 수업할 때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. 얘는 뭐냐면 질감이 좀 예쁘죠. 이거 우리 그냥 청목 소재나 소재 살 때 싸는 그 포장지 있죠? 그거 한 10cm에서 15cm 정도 잘라가지고 그냥 막 구겨요. 그냥 하면 예쁘게 안 되거든요. 오히려 그걸 한번 그냥 구겨주세요. 그냥 막 얘를 그냥 이걸 그냥 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꽈줘요. 그럼 막 풀리거든요. 그게 냅둬도 괜찮아요. 풀려도. 왜냐면 얘를 말면서 얘가 다시 잡아져서. 그래서 그냥 이 질감을 이거는 사실 뭐 하얀색으로 하려면 하얀색으로도 할 수 있고요. 조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그냥 이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내가 이 소재를 씀으로 인해 약간 조금 새롭다. 왜냐면 이게 성전꽃꽂이 하려면 매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또 내도 이게 잘 힘들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하던 하트에 조금 더 새롭게 기존에 하던 그냥 이 구조물을 조금 소재를 새롭게 해보았고요. 그리고 교회는 여기서는 커 보여도 성전에 가면 조금
규모가 있는 성전이면 엄청 작게 보여요.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꽂으려면 높낮이를 좀 주셔야 돼요. 높낮이를 줘서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점처럼 보여도 이 안에서는 거의 이거 그냥 큰 거는 거의 그 장미 한 대 기간 다 쓴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소재가 없어서 제가 스마일 박스를 썼는데 이제 5월달이 되고 하면 아마 줄멘드람이 나올 거예요. 줄멘드람이나 다양한 소재로 그래서 위에까지 막 꽃이 가면 얘가 돋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성장 꽃꽂이를 할 때는 그래도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아 여기 막 핑크색, 빨간색, 막 노란색 다 섞여버리면 상징적인 의미들이 또 있잖아요. 부활절하면 흰색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아 나는 카네이션이라는 꽃 자체가 주는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주는 아그 사랑의 마음과 이거 약간 언밸런스하게 했는데 교회에서 양쪽에 놓을 때는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같이 언밸런스하게 하고 한 개 놓으실 때는 그냥 언밸런스하지 않고 아주 대칭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구름을 넓이 센터. 아 얘는 이제 그거는 이 비례해서 하면 돼요. 이 작품에 비례해서. 그리고 사실은 하나 정도 더 조그만하게 하나 더 갔어도 좋았겠다. 제가 이걸 한 이유는요. 이 하트가 뻥 뚫려져 있지 않고 온전한 사랑인데 얘는 뻥 뚫려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. 이 구조물 자체가. 등라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도 되나? 아, 저 등라인을 너무 여태까지 많이 썼고 다 잘 아셔서 이거 섞어 쓰셔도 돼요. 네, 저는 그때 요게 요 색깔에다가 흰색으로 등라인을 섞어서 써도 아주 잘 어울려요. 아, 크기는 좀 크고 작고 달라야지. 네, 더 예뻐요. 좀 떨리긴 하네요. 그 화단 종이는 어디서 사요? 아, 이거는요 사지 마시고요. 소재집에서 줘요. 소재 싸라고. 아니, 그거 말, 그거 아니고요. 그냥 왜 대명 소재나 천국 소재나 가면 나무 같은 거 쌀 때 소재 싸주는 그 종이 있잖아요. 누렁 종이. 예, 그 누렁 종이. 이거 사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종이 꾸겨서 색깔도 자연스럽고 예뻐. 어떤 집은 하얀색 주는 집도 있어요. 그럼 그거 그냥 섞어서 주셔도 되고요. 이거 끈은 저는 이거 빵끈이 이 색깔이 있어서 이거 했는데 색깔을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. 지철사도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니면 혹시 뭐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남는 포장지 많잖아요. 비닐은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종이가 더 예뻐요. 그 있는 색깔 그냥 다 활용하셔서 파란색 할 땐 파란색, 뭐 초록색 할 땐 초록색 그렇게 쓰시면 돼요. 그냥 꽂았어요. 아 그냥 꽂았고 아 사실 얘네들은 엄청 많이 심는 꽃이 아니라 저는 플로랄폼을 살짝 올려 평소에는 플로랄폼을 화기보다 약간 낮추는데 요거는 약간 높였어요. 그래서 이 꽃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꽂아주고 이 하트 모양이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플로랄폼을 5cm 정도 올린 것 같아요. 그래도 돈 좀 덜 드리고 저희 교회는 다 사정들이 되게 좋지 않잖아. 아 그리고 꽃이 조금 풍성해 보이죠. 생각보다 이거 장미 빨간 장미 두 단 들어가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반단 들어가고요. 헤레브로스 반단, 보프리온 반단, 그리고 석죽 반단, 명자 반단. 왜냐면 이게 교회는 양쪽을 거의 하잖아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한 단에서 반 나눠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다 반단씩 들어간 거고요. 장미는 그냥 한 단에 10대씩 돼 있으니까 장미는 두 단을 쓴 거예요. 그 장미는 헤레브로스 반단. 장미 빼놓고 다 반단씩이에요. 그리고 예 조팝도 반단 안 된 것 같아요. 두 대? 그래서 돈도 좀
덜 들기도 하고 약간 새롭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. 왜냐면 예산이 막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기 때문에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